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홈에서의 마지막 오늘 홈 경기였는데 다행히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. 네, 뭐 선수들이 좀 끝까지 좀 집중력 있게 뭐 공격이든 수비든 그다음에 뭐 어린 선수나 나이 많은 선수나 마지막 홈 경기라서 그런지 이기고자 했던 그런 네, 의욕들이 끝까지 좋은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신한은행과 상대했을 때 어떤 점이 좀 좋았다고 생각하세요?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나키아 샘퍼드 선수가 가운데서 좀 중심을 잘 잡아줬고 그다음에 뭐 어린 신지현이나 강희슬 이런 선수들도 자기 몫을 좀 다 해줬고 그다음에 뭐 골고루 해줬다는 데 대해서 좀 네, 좋게 생각합니다. 네. 이 마무리로 가면서 이제 신인 선수들 어린 선수들을 많이 기용 중이신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네, 뭐 생각보다는 좀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네, 앞으로 좀 하나회한 여자농구단이 점점 좋아질 일만 남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좀 팬분들도 좀 올 한 해는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애정 가져주시면 네, 점점 발전하는 팀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올 시즌과 내년 시즌 가장 많이 이것만큼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으신가요? 달라졌으면 하는 점이요? 네, 내년 시즌을 대비해서. 뭐 선수들이 잘 될 때는 다 잘해요. 근데 이제 게임이 좀 안 되고 그럴 때 약간 의기소침해하고 그다음에 내가 좀 해야겠다는 그런 주인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조금 각자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공격에서 시찬스가 났을 때 좀 미루지 않고 공격을 좀 해준다면 뭐 김정은이나 이런 선수들한테 조금 너무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올 시즌에 감독님 선수들이 흰머리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이제 시즌이 끝나는데 염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? 사실은 염색약을 샀는데요. 정신이 없고 그냥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시즌 끝나면은 좀 할 계획이고요.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 그래서. 예. 내년에는 흰머리가 덜 났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하나회안의 조동기 감독 만나봤습니다.